직장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청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 충북 지역 1호 진정입니다. 사장님한테도 직접 이런 부분 얘기를 했어도 그냥 듣고만 그냥 무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서 진정을 못한 것이 힘들었는데 제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진정을 토대로 신고자와 가해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. 첫 번째 사건으로 저희 지청에 제기가 되었습니다. 충실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A씨처럼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얘기가 다릅니다.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. 가족 중심 아니면 몇 명 안 되는 이제 소규모의 인간관계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가해자들이 또 다른 따돌림을 자행하는 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법은 시행됐지만 실제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.